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편의점 폴 세븐 데이즈라는 게임이고요. 소리가 없네요. 그리고 계속 키자마자 뭔가 스토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아예 없는데? 아예 없습니다. 댓글 보니까 이 게임이 일단 별점은 높아요. 별점은 4.8이었고요. 이 게임의 그 댓글에 게임이 호환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내부에서도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이게 애플레이어를 이거 미묘로 바꾸고 모모로 바꾸고 모든 안 나왔던 게임들 전부 다 됐거든요. 이거는 아마 게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레이어 호환보다 나오네. 이 정도 기면 알바면 저 셋은 써야 되지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편의점 세븐데이라는 게임이고요. 재밌어 보여서 깔아봤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잘 모르는 게임인데 댓글 써있기로는 편의점을 요새화해서 살아남는 게임이라고 해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같이 한번 해보죠. 여기가 좀 크군요. 조선소에 비하면 피곤한 건 일도 아니야. 알바생 한정식 충분하지. 식구도 많이 주고 있지. 무려 48,500원. 예쁜 알바생한테 만 원을 주고 있다. 진짜 있다 한번 봐봐. 아무튼 쉬는 시간에 TV나 보자고. 야, 카페트 이런 거 써? 응팔하라 1988. 긴급 속보입니다. 노래가 뭐? 아이고, 저작권 걸리는 음원 냄새나. 아, 저작권 걸려서 두 개를 섞어놓은 거보다 한 명의 남성이 알수 없는 개 생명체 이빨이 날라가 살점이 날라갔다. 인간 형체의 괴물 있다. 좀비 같은 거 아니야? 월드워즈나 런닝데드 같은 걸 보면은 사성공포 재난이던데 사람들은 그냥 마트나 편의점을 먼저 선단 말이지. 대책이 필요해. 곧 있으면 전장님을 볼수 있어. 그래, 고생한다, 연아. 캐릭터가 되게 특이하네요. 약간 내보놨네요. 우울해 보이는데요. 되게 친하게 잘 지낸다. 궁금하다면 얘기해 줄게.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봤나? 편의점을 지키기 위해 강철로 벽을 덮어 씌우고 싶어. 벙커라도 만들어 보면 어떤가?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취미로 막 벙커 만들고 그러잖아요. 농장하는 아저씨들이. 침묵했다. 편의점 벙커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좀비보다는 사람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식을 먼저 세우기로 했다. 편의점이 아닌 것처럼. 긴 스토리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직접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유인가 보네요. 창들을 먼저 막아야겠다. 어우, 야, 이거. 내가 이거 설정 안 해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되게 잘돼 있다. Z, X가 이거고, 저장. 된 거야? 아, 이게 취소고, Z가, X가 메뉴 블록이 Z가, 오케이. 저장하고요. 근데 아이템 도구 블록이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도구 먼저 보죠. 도구는 딱 필요 없고요. 스펙이 없는 거 보니까 전투를 하는 게임 아닌 것 같네요. 장비 오브젝트 별게 있는데, 환공 설정. 온. 명령 기억은 뭐지? 온. 이렇게 해보죠. 항상 달리기 하니까 계속 달리게 되는 건가, 이게? 달린 거예요, 이거? 창문 일단 막으라 그랬으니. 세 가지 엔딩이 있다. 점수를 채점해 엔딩이 결정된다. 삐빅. 엔딩, 멀티 엔딩이야. 잘 만들었는데. 아까운 스텝이랑 깎여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가 집이야? 야, 잘 사네. 편하게 사네. 이건 왜 있는 거야? 무섭게? 히든 캐스트를 깨면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붕붕 드링크를 얻었다. 저거랑 대화가 돼. 이건 뭐죠, 이거? 리모컨인가요? 책도 있어. 방 같은 건 없겠죠? 여기 벽에 뚫려있긴. 오, 잘 만들었는데. 책상 위에 달력으로 며칠 지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째 날이고요. 이거 이런 거야? 맞아? 10만 원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집도 되게 커.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지금 금액이 얼마죠? 10, 100, 1000, 만, 10만 원이네요. 마우스가 이 마우스 모양이네. 원래 몸으로 돌리면은 금색으로 변하는데. 자, 나가서 확인을 해보죠. 야, 화장실이 이렇게 크다고?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화장실 잠가놨어. 샤워실도 잠겨있고. 아,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신기하다. 그럼 문이 여기야? 와, 되게 커! 창문 일단 가려야지. 밖에서 가리면 되나? 도구상에는 재련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구상이 따로 있나 보네요. 입구는, 여기 입구는 열리지 않나 보네. 그쵸? 공구가 필요하다. 편의점 벽소재 변경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오, 진짜 디펜스 게임인가 본데. 대장간에서 각종 재료들을 재련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간 어디야? 고물상에는 철제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뒷산에서 목재 재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길로 나가라는 거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고물상, 뒷산, 달리기 같은 거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야? 뛰어봐, 너무 느려. 검도를 배울 수가 있다고? 대장간, 도구상, 도구상 한번 가봐. 돈 있으니까. 와, 되게 잘 만들었어. 야, 장난 아닌데? 굉장한데? 야. 할아버지다. 편의점 사장 아니요. 나무를 캘 수 있다. 목재를 재련할 수가 있다. 철재를 재련할 수가 있다. 나무병을 가공하는 소재. 하나씩만 살까? 이게 좀 저렴하니까 2만원 다 사자.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가? 아니, 집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나요? 저기서 안 구이고 못 들어가는 거겠죠? 맵을 두 번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네. 이건 특이한데. 뒷산 있고 위에 고양이도 있네. 좀 캐보죠? 뒷산 가서 나무 캐고요. 나무가 먼저 될 것 같으니까. 스텝을 1 소비해서 나무를 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는 거네. 위는 뭐야 그럼? 뭐 아낌없이 준 나무야? 일정은 날씨가 변한다. 아, 야, 퀄 미쳤는데. 무덤 있어. 잠깐만, 무덤을 안 가져. 여기까지밖에 안 가지네요? 가진다. 가지긴 하는데 의미가 있나? 나가자. 창문을 보강해야 된다 그랬죠? 나무가 먼저일 것 같으니까 나무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도구가 장비를 해야 있나보다. 도끼. 스태미너가 10개구나. 그쵸? 그렇네. 목재 2개. 일단 2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철물 얻는데고. 아래쪽이 어디였지? 일단 여기서 하나 얻어보자. 철물 여기서 어떻게 얻어? 사는 건가? 할머니랑도 날씨에 따라서 대화가 되나보다 또. 여기가 철물이야? 와, 컬 봐! 아, 그래? 의뢰야, 여기는? 철을 캘 수는 없겠지. 이 관리인이 여기 있나 보네요. 나 음료수 없었는데? 아, 그래? 뭐 하면 되는데?
이런 식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철과 나무를 캐서 보강을 하는 형식으로 플레이하는 건가 보네요. 일단 하나씩만 가져갈게요. 스태미너가 제한이 있으니까. 언제 쓰는지도 모르고. 나무를 한 다음에 철로 하는 형식일까? 대장간. 대장장이의 숲. 부기식 가야 돼. 오, 야, 집을 화려하게 해놨네? 되게 좋은데, 위치. 아래도 할수 있어? 아래는 안 가지고요. 각자 두 칸씩 해서 맵 제한이 있군요. 가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벙커. 재료를 가져와. 재료 있어. 아, 재료를 정해놨나 보다, 여기서. 목재. 도구에서 목재 재련하려면은 망치로. 아, 내가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해주는 게 아니라? 너 벽. 아. 아, 목재 4개야 8,000원. 아, 이런 식이야? 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철제는. 어, 되게 어렵네. 스패너. 고철 4개와 2만원. 싼거 먼저 해야겠다. 아, 확실히 비싸네. 자, 스태미너를 소모를 해서 철로 할까? 일단 돈은 있으니까 세개 6만원이면은 못 세트 하나 있죠. 6만원이면 철벽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 나무로 하자. 되게 비싸네. 나무에서 강을 해나가자고요. 아, 그냥 철로 싹다 해버릴까? 저장해보자. 해보면 알겠지? 철로 그냥 싹다 해버리죠? 자고 일어나면은 돈 채워주잖아요. 만드는데 스태미너 소모된다고 안 썼었죠? 여기서 다 하자. 8번 다 하자. 빠르네.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변하는 게 있는 건가? 철만 해도 사람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철이랑 나무를 분류해 놓은 이유가 스태미나 아까워서 일단 나무로 하진 않고. 만들라는 거 먼저 만들어 보지 뭐. 모 세트를 사야 되는데 그게 문제네요. 어차피 한 세트밖에 안 되니까 한 세트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철이랑. 돈 얼마 있어? 2만 원, 2만원밖에 없네. 자고 일어나서 가자. 어떻게 꼬일지 모르니까 두 번째 세이브 파일 저장하고. 여전히 도움이 안 되네. 손님도 없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아, 이렇게 진행돼. 내 생각에 뉴스 나오는 장면은 아마 저작권 음원 때문에 통째로 잘려나갈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잠깐만, 뭔가 나 봤어. 뭐야? 보청기? 아, 할머니한테 주면 되겠다. 주자.
에밀리! 설탕 말머니 두 아들을 위해 아 갑자기 이런 장르로 바꿨어. 히든 퀘스트 중 하나. 아, 음식 가져다 달라고? 아, 왜 갑자기 기분 생숭생숭하게 만들어? 갑자기 왜 그래? 잘 가다가 개그 게임 아니었어? 음식 가져오자. 아, 매일 이거를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보청기를 줘서 지금 말이 대화가 된 거구나. 아, 아닌가? 도구 한번 보자. 맞네. 근데 뭐 딱히 주는 건 없네요? 아니 뭐 캐스트니까 히든 캐스트라고 뜬 거 치고는 딱히 받은 건 없습니다. 나 또 분량 잘못 짰나 보다. 게임 길 것 같다. 뭐 어때, 좀 길게 하죠. 안녕? 목재 가져다 줄게. 비 올 때만 오는 애구나 얘가. 야,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 위쪽에도 뭐가 있는 거네 그럼? 내가 안 가본 맵에도? 무덤 있는 맵? 아다만티움 망치? 위도 한번 올라가 볼까? 아, 그냥 일단은 수달 먼저 주고 시작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할머니 했고 오른쪽으로 위쪽 이게 안 돼있죠 지금. 이 필드에서 나오는 건 없네. 아, 아담한테, 아, 망치를 강화해준다고? 망치 준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맵에 가서 망치를 가져와야 되나 보네. 일단 철벽이나 만들어보자고. 좋아. 아까 두 개씩 해서 9스테미나 썼죠? 그러면은 18개구나. 4개니까 3번 되네. 돈도 되겠네. 만드는 데는 안 들어가고. 벽을 만들었다. 아, 이거 벽 만드는 것만 두 개를 먹어. 두 개를 먹고. 자, 그래 갑시다. 밝은 날에 안 나오는 애네. 비 오는 날에만 나오나 보다. 날씨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대면 되나? 철제. 너무 무직한 거 아니야? 이걸 막아서 뭐 어떡해. 다음에는 뭘 하면 되는 건지 안 나오는데? 이건가? 히든캐를 만들면 쉬워진다. 이 만들었는데 히든캐 깼잖아. 도시락 한 번만 더 보자.
나무 했지. 세트를 사고 6만원 세트를 좀 사자. 못이라는 게 어떻게 또 쓰일지 모르니까. 혹시 나무로 해야 되는데 내가 철로 한 건가? 날씨가 안 바뀌니까 나오지가 않아. 어, 비 온다, 비 온다. 테스트를 해봅시다. 비 오는데도 할아버지 안 들어가 있어. 여기는 비 오는 날은 일단 없고, 다른 날씨가 있는지 몰라도 비 오는 날이 없고요. 위는 이는 오늘 나오는 게 아닌가 본데, 이쪽은. 왼쪽 길도 막혀있는 것 같고. 막혀있는 거겠죠, 이거? 가질 리가 없지. 응, 그쵸?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되고. 지금 당장 비에서 보이는 건 아담한티움 망치, 그리고 비 외에 날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를 좀 캐두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두 개만 캐두자. 철제 4개 철의주로 해야지. 이거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보청기를 내가 얻지 않았나? 보청기를 왜 못 쓰는 거지? 일단 고물상 아저씨한테 가봐야겠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로봇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로봇 같은 거 없어? 움직인 로봇 없어? 아직까지 뭐 이벤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이 되게 열심히 성의껏 만들어진 게임인 것 같고. 궁금하다.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은 철벽 하나 만든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자자. 아침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바뀌겠지. 뉴스 보고. 뭐야, 아무것도 안 돼. 아, 매일 줘야 되나 보다. 철벽이 있어야지 업그레이드거든. 계속 올리는 거구나. 할미 밥 드리고요. 일단은 더 해야겠다, 철을. 아까 두 개, 네 개 했죠? 여덟 개죠, 그럼. 아, 그걸 더 할 필요 없겠구나. 18개에서 3개 했으니까 12개, 그럼 6개 남고 8개에서 14개, 14개면 3개에서 철벽 하나 더 할 수 있네. 먼저 갔다 올걸 그럼.
계산을 칼같이 해서 왔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철벽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야? 뭐야? 가자. 일단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한 대로 스펠 쓰면 할 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다 하자. 몇 업까지 하는 게 목적 목표인가? 된 거야? 고양이가 환장하게 한 냄새를 편의점에서 먹겠지 뭐. 안 들 것 같은데? 고양이가 환장하는 냄새. 아, 풀? 그 개다랜가 그거 가져가면 되나? 여긴 없을 것 같고, 풀이 날만한 땅으로 가자. 개다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뭐 갖고 있지 않을까? 저 구멍이 뚫려 있네? 왜? 그냥 뚫려 있는 거구나. 이건 뭐야? 모르겠어. 아, 온 김에 철이나 더 해가자. 네 개만 더 해가자. 네 개 다섯 번 해야겠구나. 쟤도 숫자 맞추려면은. 둘. 셋. 넷. 다섯. 철벽 강화해둬야지. 어느, 그니까 내가 최대한 벽을 강화시키고 어떤 날짜가 되면 딱 습격이 오는 거 라거나 검도를 배울 때면 검도를 배우라고? 아이고, 여기에 있나? 불이? 당장 풀 같은 건 안 보이. 둥지가 있는데, 새 둥지가? 상관없겠지? 고양이 건 모르겠다. 저기 편의점 아주 아가씨한테 물어보던가 해야지. 두 번 더 할 수 있네? 좋아.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게임이 이거. 일단 철벽이나 세워보자. 다른 데는 못 세우겠지. 물어볼까? 여자애한테? 안에 가서? 고양이가 환장하는 냄새 좀 태워줘. 고양이 좋아하게 생겼는데 뭐. 아, 대화가. 됐어, 가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고양이가 환장한 냄새가 뭘까? 히든캐스트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 도시락을 하나 더 줘야 되나? 근데 히든캐스트면 영향 없는 거 아니야? 일반 진행이랑? 맞는 거야? 뭐야? 뭐야? 자네 뉴스 봤나? 아, 이렇게! 그치! 뭔가 지능이 있어야지. 제트라 이름, 아. 서둘러야 돼. 연예인 가보자. 어떻게 뉴스 어떻게 봤냐? 핸드폰으로 봤냐? 안 묶어져 있는데? 봉식을 도와주겠다. 아, 도와주시겠다. 이제부터 제대로 풀리나 본데. 좋습니다. 벽이 맞으면 깨지거나 그러나 보다. 아, 뭐 대사가 똑같아. 이름 딱히 변하는 게 없는데? 벽이나 더 세우고 말 것 같은데? 철벽 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어어!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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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좀 해보자. 철 4개가 필요하고, 그럼 스태미너, 2 스태미너에서 6 스태미너, 그리고 8 스태미너를 소모하면은 되거든요? 잠깐만, 두 개. 두 개에서 여섯 번을 해야지. 아, 또 내가 뭐라는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목재, 못 세트. 철이 아예 없네 지금. 그 다음 걸 만들려면 여섯 개가 필요한 거죠. 네, 여섯 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에서. 아, 정신 없어. 철 하나 둘. 철을 다 해보자. 아, 열 번 하면은 몇 개? 이십 개? 4개에서 12개에서 12개를 쓰면은 뭐? 12개. 그러니까 20개를 하고 두 번을 더 해야 된다는 거지. 한꺼번에 주면 안 될까요? 오래 도와드릴게요. 일단 내 거부터 먹어보자. 20개가 있고 12개에서 두 번을 더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여기서 그냥 다 하고 내려가자. 이러면 26개 두 개 하고도 10개 더 필요하니까 10개 하려면 5번 해야 되고 2번. 아, 설명이 약간 애매하네. 일단은 3번.
두 번만은 8번까지 맞춰두고 이 배수로 맞춰두고 어떻게 또 쓸지 모르니까 가자. 안녕하세요? 할머니 이벤트 끝났네? 아, 위로 가서 아래로 가고 해야 되나? 할아버지를 일단 만나보자. 옷도 한 세트 사야 될 것 같으니까. 한 세트 돈이 아직 여분이 남죠. 짝수로 배수로 해야 되니까. 장인의 길. 이거는 편의점을 개조해서 좀비를 막는 게임입니다. 대사는 똑같네? 편의점을 개조해서 좀비 재해로부터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걷는 게 좀 많이 느리다. 잠깐만요. 쟤도 나오고 있는 건가요? 화면이 원래 앞에 잘라 보이는데 원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됐고. 디펜스 게임입니다. 도구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철제, 철판 하나. 철제, 철판 하나. 아, 너무 오래 걸려. 철판 6개 해야 되죠? 하나, 3개. 4개. 6개 할 금액이 안 되는구나. 5개만 해야겠구나. 일단은 그럼 철벽을 하나 하자. 비싸긴 하네. 스태미너를 다 넘어버리네. 좀 내일 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아, 돈이 없나 보다. 돈이 없어 이렇게 드는구나. 철판 두 개, 철벽 하나. 고철 가자. 나무 하나만 만들어갈까? 온 김에. 그치.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목재. 목재는 망치. 됐다. 가자.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뭔가 템포가 느리고 기다리고 이런 걸 하면은 지더라고요. 빨리 가죠. 가서 여섯 스태미너 남았으니까 철로 몰빵하자. 딱히 할 게 없어? 철 말고는. 전부 쓰고 누워야지.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뭐지? 걔를 고양이를 어떻게 환장하게 하냐. 고양이 내려서 히든 퀘스트를 받는 것 같은데. 지금 6개를 썼으니까 한 세트 만들 만한 철을 얻은 거죠. 옷 같은 걸로 많이 샀나보다. 그렇게 살만한 게 아닌 돈을 좀 효율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아, 도시락 이제 안 주네. 할머니한테 요구르트 받았다고 도시락 이제 안 주나 보다. 도시락 선택지 사라졌어. 혹시 여기서 고양이 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나? 그런 거 안 되네. 게임 오버. 어?
뭐?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게더 필요한 거 뭔데? 전자레인지 굽는 거 아니야? 그거 진 거야? 안 되는데? 내부에서 뭐할건 없는 것 같고. 지퍼를 혹시 아 도구를 차고 있어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지. 비우기. 아 스태미나가 없어서 그런가 보구나. 아 한숨 자자 일단. 여기 있을 때 한번 살펴보고 갈걸 그랬어. 당장 뭐 어떻게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맞죠? 아, 그래? 업글하고 지퍼 구워서 고양이 주자. 어제 나 궁금하네. 야, 뭐야? 지퍼 상호작용이 없는데? 여기 원래 굴만한 데가 있는 건가? 애초에 저게 맞는 건가? 전자레인지가 맞는 건가? 느낌이 쎄하지? 할머니한테 줄게 없어. 저몇 개야? 고철 22개? 하나 더 하고 하나만 더 하자. 24개면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고. 이게 12만 원. 아뭐 돈이 없네. 12만 원을 투자할 만한 금액이 없네. 별다른 이벤트도 없어. 고양이 참 수달 말고는 상호작용되는 NPC가 없었고. 도움말을 다시 킬 수가 없네. 이게 뭐야? 스패너. 이거 3개하고 벽에 있는 문양은 뭐죠 저거? 여기 있는 이거 이 문양은 뭐죠? 한번 볼까? 갈 수가 없구나. 세포 담김 빼라고 만들어 가자고. 부업을 띄워야 돼. 돈이 있어야지 이게 진행이 되니까. 최소 하루에 5 스태미너 정도는 금전으로 돌려도, 아, 4 스태미너? 그 정도는 돌려도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가 6 스태미너를 먹으니까. 6이 1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워 빨리. 뭐 하는 거야? 어? 잠깐만.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비 오네. 뭐야 이게? 이날 해야겠네, 이날. 변하는 게 없잖아. 아, 그럼 나 어제 목 한 거는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일단 피워. 지퍼 없어? 아, 지퍼가 없구나. 아, 이거 지치지 게임이 이거? 거기서 때려보자. 철벽을 또 만들고 싶지가 않아. 물음표? 장화신은 장화 두 개를 구해와라. 장화 두 개를 구해오라고? 장화 두 개를 구해오라고? 장화 두 개를 구해오라고? 장화가 맵에 있었나? 자, 일단은 업글 하고요. 맵 어딘... 무직새님께... 아, 이런 이벤트가 있는 장소야? 산의 제왕 무직세를 만나러 왔다. 부탁이 있습니다. 아, 얘한테 달라는 거야? 상의를 하라고? 새를 조용히 시키는 거 상의하자고? 한 마리 새 한 마리 잡아서 조용히 시키라는 건 줄 알았지. 얘한테 물어보자. 참새야. 아, 그래요? 얘가 하네. 이연에게 고양이와 무직새를 털어놓았다.
호위무새로 세워놓는 거. 아, 독수리 한 마리가 있다. 대장장이 언니한테 가봐라. 아, 오케이, 오케이. 이 기냐 게임이? 쭈꾸루지만 쭈꾸루 모바게지만 쭈꾸루입니다 이거. 그래요? 전 이거 그냥 이길래 받은 겁니다. 잘 모릅니다 이 게임 뭔진. 애완 독수리가 있다. 진독이군요. 어디 있는 거야? 정상에 가서 진도 가면 돼. 아, 서프라이시아 같은 거요? 서프라이시아 같은 게임이 또 한국에 있나요? 스팀 게임은 저도 너무 할거 없을 때 찾아보긴 했는데 한글화된 게 없더라고요. 스팀에서 있는 게. 쭈그루 게임. 여기서 부르면 된다는 거 아니었나? 여기가 아니었나? 아, 집 근처에서 불러야 되나? 갈만한 데가 없나? 생각해보면은 산이라 그랬나? 어디라 그랬지? 어디서 부르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르면 안 되나? 다시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아, 그래요? 아, 근데 아직은, 네, 아직은 딱히 할게 있어서요. 위쳐가 안 끝났기 때문에 위쳐를 무덤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다른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쳐가 끝나고 한 30분 남아서 하려다가 켰다가 지금 각을 잘못 잡았고요. 어디 가서 말해야 돼? 아니, 독수리 어디 있는 거야? 선택지가 다시 읽을 수가 없네. 아, 보더랜드는 완결 났습니다. 완결 났고요. 마블은 조회수 보고 정할까 했는데 아, 마블은 조회수 보고 정할까 했는데 조회수가 약간 안 나와서요. 그래서 문제네요.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 친다. 탐색하시겠습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아, 퀘스트 너무 많아. 뭐야? 나에게 힘을 줘. 아, 이게 뭐야?
문제 힌트를. 자, 시간도 많이 갔고, 아, 빨리, 빨리, 엔딩을 보죠. 엔딩, 게임 오버가 없다 그러니까 엔딩을 보러 가겠습니다. 더 이상 철판을 만들고 싶지 않네요. 자, 빨리 가죠. 이거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뭐, 엔딩 보는 걸로 이제 슬슬. 사진 한 장? 이것만 기지만 만들면 밖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추억? 대산 똑같을 거 아니야. 또 잘 거야. 좋아. 안 끝나? 또 자자. 아, 하루를 걸렀나 보지. 또 자죠. 아, 이거 엔딩까지 몇 무슨 작용을 해야 되나? 아, 배고파. 업종에서 Z를 모았다. 아, 재량가 Z라 그랬지? 공구 마스터, 고물 마스터, 설탕 말머리, 대장장이 누님이 모습까지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앵결이 완결이 났습니다. 퀘스트 깨면서 뭐 다른 사람들도 구하고 그런 엔딩 같아요. 벽만 튼튼하게 지었어도 살아남았겠다. 벽을 만약 튼튼하게 막 지어서 히든 퀘스트 같은 거 안 하고 튼튼하게만 지었으면은 지나갔다는 거 아니야. 이런 게임. 아, 잘했습니다. 재밌게 했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았으니 뭐 그냥 사라졌는데요, 게임이? 아, 재밌게 했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으니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처음부터네요. 자, 그럼 이만 뿅!